배달 잘못 온거 모르시겠죠? 가오가이님은? 아, 평생 모르실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니 100kg라니 말도 안 돼. 야, 인생 최대 몸무게다. 아니 그래서 성공할 뜻을 41%나 해주셨네. 3만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솔직히 주변에서 한 10명만 응원해줘도 이게 그저 엄청난 힘이 되는 건데 3만 명이 응원을 하고 믿어주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무조건 성공 아닙니까 이건? 하자, 하겠습니다. 와우, 게장. 뭐야, 왜 불지옥이 왔냐 이거? 그냥 양념이랑 그냥 순살 시켰거든요? 근데 불지옥이 와버렸네? 고추 다대기, 연어장. 진짜 신선. 밥도둑 먹어볼까? 탄수화물 딱딱 땡기는 이 맛. 오늘까지만 잘 먹고 내일부턴 다이어트. 웅사운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야, 비싼 이유가 있네. 야, 고추가 이렇게 맛있어? 야. 야, 부피를 적게 차지하는데 밥도둑이네. 맛있다. 진짜 깔끔한데 매워요. 야, 만족. 게장 가보세요, 게장. 사이드.
야, 게장이랑 다 맛있어요. 야. 아, 참, 이것도 한번 맛봐야지. 이거 그 가오가이님이 저번에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뭐 밥이 벌써 이렇게 없어졌냐? 이거 두 공기 푼 건데. 이 이름 뭐였지? 임간의 맛있네. 이 간장 맛이 깔끔 깨끗 개운인데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요.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하는데 그런 밸런스가 진짜 잘 맞습니다. 이게 보이나?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이야. 와. 아, 맛있다. 이렇게 먹다가 연어장 딱 먹으면 상큼 개운 딱 깔끔 딱 해줘요. 가자 최후의 만찬. 할 수 있다! 아, 참, 이것도 한번 맛봐야지. 이거 그 가오가이님이 저번에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그거 생방송으로 보다가 재밌어서 사봤는데 배달이 잘못 왔어. 저는 일반 양념을 시켰는데 불지옥이 와버린 거예요. 유튜브 각? 배달 잘못 온 거 모르시겠죠? 가오가이님은? 아, 평생 모르실 거예요. 식감은 익히지 않은 식감. 양념이 좀 뭐 돈가스 소스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나고, 우리가 막 고추장 참치 막 이런 거 먹을 때 있는 뭔가 캔 특유의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맛이에요. 요런 류들이 보통은 은은한 간장 맛 베이스에 이 게살 맛을 쫙 느끼는 거라면, 얘는 양념 맛을 쫙 느끼면서 게살의 식감을 같이 느끼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냥 살짝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살짝 있어요. 캡사이신이 들어가
그만 먹어보기로 한다. 아, 냄새는 완전 고추장 참치 냄새인데?